안녕하십니까. 짱스의 웰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수젠의 종류와 사용법, 그리고 올바른 가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텅스텐이 무엇일까요? 텅스텐은 제6조 원소의 하나로 흰색이나 회색의 강택이 띠며 순수 텅스텐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텅스텐의 녹는 점은 무려 3400도에 달하며 금속들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아 다른 금속을 녹이는 용적 전극봉으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합니다. 텅스텐은 신의 지팡이라 하여 우주 공간에서 자유 낙하 운동 시 발생하는 고온의 열에 견디는 텅스텐 무기를 미국과 러시아가 개발할 정도로 고온에 잘 견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TIG 용접은 텅스텐 이너트 가스의 약자로서 대문자 T는 텅스텐을 뜻하며 고온의 아크에도 녹지 않고 용적 금속인 카본, 서스, 니켈 합금강, 구리 합금강 등 다양한 금속을 용접하기 위해서 비소모 시 텅스텐을 전극봉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왜 텅스텐이 TIG 용접에서 전극봉으로 사용하시는지 잘 아셨습니까? 그럼 텅스텐의 규격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용접에서 텅스텐 규격은 주로 2.4파이와 3.2파이를 사용을 합니다. 3.2파이는 언제 사용하고 2.4파이는 언제 사용할까요? 텅스텐은 직경이 높을수록 열에 잘 견딥니다. 일반 현장과 고전류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오염에 잘 견디는 3.2파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양에서는 다양한 비철 용접이 많아 정교한 용접을 위해서 2.4파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얇은 밥판 용접에서는 2.0파이 혹은 1.6파이의 텅스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즉, 절전류는 작은 직경의 텅스텐을 사용을 하고 고전류는 큰 직경의 텅스텐을 사용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배관 용접은 주로 2.4파이 혹은 3.2파이의 텅스텐을 사용을 합니다. 2.4파이가 좋냐, 3.2파이가 좋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3.2파이는 용접 중 오염에 있어 잘 견디는 편이지만 2.4파이는 오염에 취약합니다. 만약 고전류를 사용해서 용접을 해야 하는 재료인 갈바나 서포트 등 오염원이 있는 용접 재료를 용접을 할 때 2.4파이는 금방 텅스텐이 오염이 되어 가공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하지만 3.2파이는 고온에도 잘 견디며 어느 정도 오염을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조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저가의 중국산 3.2파이보다 독일산 2.4파이가 더 고온에 잘 견디기도 하고 아크가 일정하게 산란이 됩니다. 또한 저가의 텅스텐봉은 아크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고주파가 텅스텐 옆면에서 여러 번 산란 후에 본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품질이 안 좋은 텅스텐은 가공을 할 때 텅스텐 끝이 중단으로 크랙이 발생하며 용접 중 텅스텐 끝이 녹아버리며 용종지에 부딪혀 튕겨 날아가거나 용종지에 박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고 대다수의 용접사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텅스텐을 사용을 하는 게 보편적이죠. 하지만 해양공사나 희귀금속 용접 시 저가의 텅스텐을 일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품질이 좋은 텅스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용접 중 텅스텐 혼입으로 인한 불량유를 없애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산 텅스텐을 사용하고도 텅스텐 혼입으로 인한 불량이 엄청나게 잡힌 사건도 있었으나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가공 방법의 문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배관 용접에서 텅스텐 혼입은 매우 위험한 결함으로서
가동 중인 파이프는 진동에 의해서 용접부 내부에 있던 텅스텐으로부터 크랙이 진행되어 결국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용접 중 텅스텐이 모재에 혼입이 되었다면 무조건 그라인더로 제거를 하시고 재용접을 하셔야 하며, 특히 텅스텐은 RT, 엑스레이 촬영 시 선명하게 흰점으로 나오니 텅스텐이 혼입이 되지 않도록 주위에서 용접을 하셔야 합니다. 텅스텐의 종류. 텅스텐의 종류에는 도륨, 난탄, 순, 세류, 지르코늄으로 나누며 텅스텐 끝단에 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 배관 용접에서는 적색으로 표시된 도륨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도표에서 보시듯이 텅스텐은 사용 재질, 극성에 따라 사용되는 텅스텐이 달라집니다. 교재 첫 페이지에 텅스텐 종류의 라인업과 텅스텐의 특성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관 용접 시 텅스텐은 토륨, 적색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토륨은 발암 물질인 바륨과 용접 중 발생하는 방사선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란탄, 골드 혹은 청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반도체 현장에서는 란탄, 청색을 사용하나 용접 중 텅스텐 끝이 날아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텅스텐 각도. 텅스텐 가공 각도에 따라 아크의 분포도와 용입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텅스텐 끝은 뾰족하게 가공하여 안정된 아크볼을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뾰족하게 가공하면 고주파로 인하여 모재의 아크 발생시 텅스텐 끝이 날아가 버립니다. 보편적으로 텅스텐의 각도는 25도에서 60도 사이의 각을 이룬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고주파란 모재와 텅스텐 전구봉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고주파를 쏘아 아크가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90도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텅스텐 각도에 따라서 아크의 분포도와 용이 깊이가 달라집니다. 텅스텐 각도 60도 기준으로 좁은 텅스텐 각은 안정된 아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아크 분포도와 용입이 얕습니다. 낮은 전류로 아크 발생이 용이합니다. 텅스텐 각도 60도 기준으로 넓은 텅스텐 각은 불안전한 아크와 좁은 아크 분포도 그리고 용입이 깊습니다. 그리고 높은 전류 아크 발생이 불안정합니다. 배관 TIG 용접에서는 DC 직류 전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텅스텐 끝은 뾰족하게 가공하여 사용하며, 유빙 시에는 용융지를 밀고 가기 위해서 텅스텐 각을 긴 각도를, 그리고 그리기 용접에서는 용융지를 끌고 가기 편하게 약간 짧은 텅스텐 각을 유지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실제 용접사분들의 텅스텐 각도는 샵 제작에서는 유빙 시 긴 텅스텐 각도로 용접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그리기 용접을 주로 하시는 용접사분들은 용융지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용융지를 끌고 다니기 편하도록 텅스텐 각을 짧게 잤습니다. 이번 시간은 텅스텐이 무엇이며 텅스텐의 종류와 각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텅스텐 가공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